아, 두 번째 요리 이름을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두 번째 네. 요리는 양념 떡 스틱. 양념 떡 스틱. 떡꼬치에 비슷한가요? 떡꼬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꼬치는 꽂아야 되는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 스틱은 떡꼬치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자, 떡은 이제 다 건져놨고요. 예, 뒤에 물 좀 버려주시고 물 조금만 담아다 주세요. 네. 거기 말고 작은 그 볼에다가 물만 조금. 저도 이제 프라이팬을 켜고 불을 좀 달구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원래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막 요리도 해주고 그러세요? 아, 1년에 한 번 해줍니다. 그거 어떤 날입니까? 그게 와이프 생일 때. 조금만 와. 아니, 와이프 생일 때 이제 미역국 해주죠, 미역국. 미역국. 지금 뭐 부으시는 거예요? 올리브유. 올리브유에 떡을 약간 구울 겁니다. 아. 약간 튀기듯 구우려고 합니다. 또 이거 또 그러려면 조금 더, 양을 조금, 더 해야 되실 것 같은데? 조금만. 아, 너무 하니까 떡이. 카놀라유 약간, 살짝 섞으면 어때요? 지금 이게 무슨 기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카놀라유를 조금만 예, 한 번만 더 됐습니다. 이게 뭔가 볼게요. 올리브유 냄새로 맛을 수 있나요? 올리브유 같아요. 식초입니다. 어?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교수님 그 옆에 걸 드셨습니다. 이겁니다. 아니, 방송을 많이 하세요. 네. 교수님 왜 이러십니까? 오셔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막 던지기로 했는데 너무 막 던지시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아, 깜짝 놀랐어요. 아침 대전에 계란가에다 식초도 봤거든요. 계란이 붙질 않죠. 아니, 좀 겪어봐서 알아요 진짜로. 아니, 교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와주시지는 않고. 예측할 수가 없네요 교수님. 네. 잠깐만요. 어느 정도 구워질 때까지 좀 놔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센 불에, 이 불이 지금 조금 약해서 두께로 구우세요. 고기 굽듯이 구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굽는 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센 불에다가 이렇게 익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그 양념 튀김 닭의 원래 소스잖아요. 아~ 그래서 튀기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묻히면 약간 겉돌고 또 양념이 그 스며들 때 그 약간 기름기하고 같이 머금어야지 맛있거든요. 양념 소스는. 그래서 조금 기름기에다가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뭐 꿀 찍어 먹어도 맛있겠네요. 사실은 그래도 되죠. 이 안에 사실 양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피자도 들어있고 잡채도 들어있고 치즈도 들어있고 떡과 쌀 이런 게 참 효용성이 좋아요. 자, 이게 이렇게 될 동안에 조금 저는 그러면 양배추를 와우. 조금 이거 좀 썰어놓은 게 조금 있어요 이미. 조금 이렇게 널어 놓겠습니다. 왜냐면 아, 생으로 양배추를 먹는 예,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매워가지고요.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네요. 예. 먹을 때 곁들여서? 떡 아래다 깔고 떡이 너무 맵거든요. 이게 양념이 세기 때문에. 근데 그 센 양념이랑 양배추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쵸? 실제로 많이 그래요. 네. 뭐 음식들 보면. 뭐 쫄면도 그렇고. 맞아요. 떡볶이에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죠. 양배추를 더 얇게 잘라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더 얇게 썰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양배추가 그 위에 좋다 그러나요? 네, 위를 많이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 매운 거 먹어서 아, 매운맛이 진짜 그게 있나 보다. 네, 사그라들죠. 좀. 매운 걸 먹으면서 이걸로 이렇게 중화시키라고. 네. 제가 떡을 좀 같이 구울게요. 네, 살짝만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대충 구우시면 된다는데 진짜 너무 대충 하시고 탈 수가 있어. 지금 아주 맛있게 구워졌어요. 구워지고 있어요 지금. 오. 얘네끼리 서로 붙지 않도록 떨어뜨려서 놔야 될 것 같아요. 떡이 지금 노릇하게 노릇노릇하게만 구워주면 됩니다. 불은 제일 약하게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됐습니다. 오, 이것도 냄새 좋다. 냄새가 딱 그 가래떡 딱 구웠을 때 그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나죠. 꿀 찍어 먹고 싶어요. 네네네네네. 양배추가 조금 가는 걸로 바꿔야 되겠네. 근데 이게 진짜 기름을 넣는 게 정말 넣어야 될 것 같은 게 서로 이렇게 미끌미끌하면 이렇게 안 붙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약간 떨어뜨려줘야 모양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소세지 같다. 예, 소세지 같은 느낌이 들죠. 크기도 거의 떡 그렇고요. 떡스틱의 새로운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떡스틱이 이제 거의 익으면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잘못 익으면. 그렇죠. 예, 안에서 그냥 훅 나오는 거죠. 예, 된 것 같아요. 거의 됐습니다. 다 지금 꺼내놓겠습니다. 양념 만들고선 그 위에다가 얹겠습니다. 치즈같이 약간 요거만으로도 맛있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거 보면 되게 고무적인 게 네. 이 쌀 가공품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네네네. 밀가루 가공품에 비해서. 그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청. 이게 너무 조청이 더 들어가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기대도 많이 돼요. 떡볼 너무 먹고 싶다 그랬어요. 드리세요. 네. 진짜 네. 맛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양념을 여기다가 다들 침 흘리면서 보고 계셔가지고 직접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물엿이에요? 네. 이게 쌀 조청입니다. 아, 조청. 조청. 쌀 조청. 그리고 물을 조금 붓겠습니다. 쌀 조청이 참 조청.
이게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와, 안 받았어. 와, 와. 한번 쳤는데. 아, 그러니까. 요리할 때 원래 다른 집중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지금 여기 열심히 하고 계셔서 한 입 먹여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자, 리액션도 한번 해주세요. 어머. 와, 한강아무님. 이야. 맛있으면 바운스 맛있으면 흔들어 주시고요. 와, 맛있다고. 맛있다고. 아, 진짜 늦자마자 바로 했어. 저 가짜냐? 맛있잖아, 그쵸? 잘하셨어요. 여러분, 주도밖에 가려서. 라임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가감 없이 던지세요. 조청? 어휴, 조청. 쌀 조청? 맛조청? 네. 아까 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1분 뒤에 하시니까 정말 서운하네요. 자, 이제 불을 조금. 근데 저거는. 네. 그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그쵸? 맛있을 것 같아요. 밥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죠. 네. 맞아요. 밥 반찬으로 참 좋아요. 마늘을 많이 넣으시네요. 네, 그래서.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마늘이 조청에 반 정도 들어가요. 조청과 올리고당에. 마늘을 먼저 볶다가 하는 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넣어서 끓일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약간 좀 얘기하시면 견제를. 그래서 네. 올리고당인가요? 네, 조청과 올리고당을 넣고요. 네, 조청 너무 찐득하니까. 네. 뭐가 될까요? 작은 스푼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추장. 고추장이 아까 불맛 매운 고추장. 그쵸. 매운 고추장. 최대한 낮춰주세요. 굳으면. 굳으면. 네. 사실 이거 할 때 껐다 꺼서 섞은 다음에 키시는 게 좋아요. 네. 살짝 껐다가. 그럼 타거든요. 자, 고추장 들어갔고요. 네, 고추장. 그 다음에. 계속 끓이면 고추장 여지되는 거고요. 네, 케찹 한 숟가락 들어가고요. 고추장 케찹 여지되는 거고요. 어, 양념치킨. 이제부터 약간 양념치킨 네. 소스의 네. 약간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식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아, 식초가 드디어 들어가요. 아, 식초가 있습니다. 여기 식초. 네, 아까. 원래 식초가 들어가요? 어, 새콤한 맛이 네, 있잖아요. 이게 식초구나. 네. 네. 식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장이 조금 더 그냥 간장 좀 간장 주실래요? 여기 딱 덜어놓은 게 없네요. 좀 더, 조금만 간장을 네, 한 스푼 정도 네,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걸로 고춧가루 뭐 안 넣습니까? 고춧가루 넣어야 됩니다. 진짜 양념 치킨 할 때는 이 소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통에다 넣고 흔들면 돼요. 네. 혹시 설탕 들어가네? 설탕이 아까 처음에 조청이 들어갔고 조청과 올리고당을 제일 많이 넣어요. 나머지 양념의 양에 비해서 훨씬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번 끓일게요. 약한 물로 하셔야 돼. 금방 양념은 금방 타기 때문에 네. 살짝 한 조금만. 요리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리할 게 정말 많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양념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딴 게 할 게 없어서 참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게 한 소금 끓으면 살짝 네. 끓으면 떡을 넣어서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뜨거울 때 그냥 확 넣어서 붓고 꺼버리세요. 네. 지금 아직 불이 조금 다 이제 닳고 있습니다. 어 너무 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을 투하하겠습니다. 와 떡을 투하하겠습니다. 같이 투하하면 될 것 같아 한국어 네. 팁으로 보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자, 골고루 돌려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좋다. 이게 참기로 네. 돌리는 게 이게 되게 전문가의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떡꼬치집 마지막 하지 않나요? 네. 왜냐면 계속 뭔가 오물오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자기 걸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의 걸 먹기 맛있어. 전에 자기 거를 먹고 있어요. 이제 자, 이제 불을 꺼주시고 땅콩을 살짝 아, 갈아야 땅콩. 돼, 땅콩. 아니요, 뭐,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땅콩 그냥 칼로 이렇게 으깨셔도 돼요. 크게. 어, 땅콩. 땅콩. 교수님도 팔에 뭐라고 그리심이? 볼펜으로라도. 네. 너무 왼팔인가요? 어, 네. 그렇네요. 어, 진짜 팔에 그린 게 뭐예요? 아, 이게 저희, 사실 저희 어머니를 제가 아~ 어머니를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께서 네. 그 점을 보고 오셨는데. 어머님이에요, 진짜? 네, 저희 어? 어머니. 어머니, 진짜. 돌아가신 거 아니고요. 아~ 네,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한테 그. 어, 어머님이랑 닮았어요, 지금 아, 보니까. 네. 아, 그래서 어머니가. 미인이시다,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너는... 다시 보여주세요. 네. 야, 그렇구나.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거울 보면 되겠다. 내가 항상 샤워할 때 네. 하루에 마음 다짐 같은 걸 합니다. 아. 어머니가 너는 정을 보고 갔는데 물이랑 가까워야 되더라. 여기가 물이랑 가깝잖아요. 이제 여기 바다의 왕 포세이돈 그리고 또 아. 여기 갇힌 밭 그리고 뭐 등대 이렇게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걸로. 와 네. 그렇구나. 어머니가 흐뭇하시겠네요. 아니 어머니는 이렇게 처음에 등을 때리셨죠. 아. 그리고 근데 자연분이 이 사람 잘한다. 혹시 눈썹도 하냐라고 얘기했지. 아, 네.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네. 했어요. 항상 눈썹도 하냐. 눈썹, 눈썹도 하냐. 그 중요하죠. 태미 씨가 맛있겠다. 네. 아이고, 되게 계란찜이 올라가는 시점이 네. 하셨네요.
태미님께서 오늘 많이 의견 올려주시네요. 태미님도 이따 태미님. 선물 네.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맞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교수님 궁금한 있는 거 힘들다고. 네. 저희는 힘니다. 예. 자, 그럼 외국인정하지 않고 보고만 있는 거 직접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어, 떡에 그냥 그 땅콩이랑 파가 쪽파가 아주 맛있게 묻었습니다. 네. 아, 쪽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쪽파는 이제 끼얹을 겁니다. 야, 이래서 안 보고 말씀하셨다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맛동산을 확대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맞아요. 맛동산. 커져라. 커져라 맛동산. 맛떡산. 맛떡산. 양념이 아까우니까 저희가 조금씩 제가 맛동산 안 좋은 기억이 양배추 너무 많이 쌓으신 거 아닌가요? 한 번은 한봉지 샀는데 네, 양배추를 처음에 썰은 게 너무 두꺼워서 제가 맛동산에 기억이 안 좋아요. 아니 이거 약간 이자카야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양배추가 밑에 깔리니까 그런 느낌 나요. 굉장히 푸짐한데요. 옴시러운 예. 느낌 나요. 아. 양배추가 너무 쌓아져서 지금 양배추 양이 좀 많아서 네. 걱정스럽습니다만 자, 오 푸짐합니다. 오, 훌륭한데요. 네, 아. 잠깐 소스를 잘못 보면 양 대창 양념되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조리조리 좋아하시죠? 아, 저는 원래 술담배 전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냥 맛집만 또 하기 때문에 어, 대창이 또 맞는 말씀이세요. 양대창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어, 그 비싼 걸 이렇게 저희는 여기서 맛보는 거 아닙니까? 양대창보다 아, 더 맛있게 오. 떡으로 예. 근데 이게 무슨 단점이 있네. 색깔이 가려져 버렸어요. 어떤 게 어떤 거였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찾아내실 수 없는 그게 재미하니까 랜덤으로 아 그렇겠네요. 뭘 먹었는데 아, 그러네 맞아 진짜. 맞아 자 찾아드시는 걸 하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들어가서 촬영해주세요. 저희 맛보기 전에 촬영해주세요. 네.